2021 사단법인 대한사랑 세계환단학회 국제학술문화제 대한역사문화혁명 본년을 선포하다. 한국학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왜곡된 한국사의 국통맥을 바로잡고 대한사관 함양의 뜻을 함께하는 학자와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사관의 틀을 깨고 중국 동북공정의 역사 패권주의에 대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역사문화광복학술제 첫째 날은 개막 행사와 함께 고구려, 고려, 조선의 국경을 새롭게 조명하는 국경 영토사 분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관과 한국 고대사 복원 분과로 현 역사 교과서와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 교과서 비교 연구 그리고 한국 고대사의 주요 쟁점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만나봅니다. 셋째 날은 한국인과 유라시아 주요 민족과의 친연성을 조명해보는 국제분과와 인류문화의 원형지를 담고 있는 천부경을 통해 동방우주론의 핵심을 바로할 수 있는 천부경 분과로 진행됩니다. 넷째 날은 환단고기의 주요 쟁점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들을 수 있는 환단고기 분과와 사단법인 대한사랑 안경전 상임고문의 천부경과 홍익인 간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 다섯째 날은 다양한 역사 주제에 대한 참신한 연구 발표 시간으로 대학원생 일반 참여 분과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대한역사문화광복학술제는 유튜브 대한사랑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사랑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